비가 억수로 쏟아졌는데 어디 이상 있나 하고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부러진 데는 부러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흰 백합이 요렇게나 활짝 피어 있습니다. 백합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일찍 피는 백합, 늦게 피는 백합 심어놨더니 이 백합은 이파리도 다르지만 일반 토종 백합이랑 다르지만 엄청도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쭉 텃밭에 심어놓은 꽃나무들은 잘 그래도 자라고 있습니다. 비가 그렇게 쏟아져도 꽃은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글라디올러스도 쓰러진 건 쓰러지고 꽃핀 건 꽃피고 그랬습니다. 텃밭에 봉숭아꽃이 이제 제법 하얀색으로 빨간색으로 분홍색으로 꽃피기 시작했습니다. 텃밭에 심어놓은 과일들은 주렁주렁주렁 열리면서 이렇게나 붉게 엄청도 많이 매달려 있습니다. 시컷 일하면서 따먹고 영상 찍으면서 따먹고 그리 한답니다. 아, 햇님이 눈이 부셔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브루베리도 일하면서 이렇게 따먹고 영상 찍으면서 이제 나리꽃이 예쁘게 피었습니다. 오인원쿨에 겉잎 다 떼어주고 오늘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영상 끝 하면서 저 화분 보세요. 제가 심어놓은 것들요. 꽃화분. 요즘 나리꽃은 완전 환상적입니다. 나리꽃이 엄청도 바오세미 농원에 많은데 요즘 활짝활짝 피었습니다. 와, 꽃들, 야생화 꽃들 많이 심어 놓으니까 꽃 구경은 실컷. 바오세미 농원은 시골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루드베키아 꽃서부터 엄청도 많이, 날씨가 좋으니까, 햇님을 바라보면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와, 무슨 온갖 귀뚜라미 소리도 나는 것 같고, 범부채 꽃도 이렇게나 예쁘게. 무슨 귀뚜라미 소리도 나는 것 같고, 기틀기틀하고, 더덕도 이렇게 넝쿨을 많이 하고, 다할리아 꽃좀 구경하세요. 변이종이로 변하는 수국꽃은 이렇게 미세기로 되어 있다가, 보라색으로 되어 있다가, 자주색으로 변하는 수국이랍니다. 요즘 수국꽃은 항상 꽃 색상이 변해요. 글라디올루스는 진짜 이쁘네. 이쪽으로다가 할미꽃 모종은 비가 한바탕 내려주더니 엄청도 예쁘게 자랐답니다. 다할리아꽃 구경하세요. 다할리아꽃 엄청 많은데요. 이제 비가 와가지고 제가 물을 안 줘도 이렇게나 잘 살고 있답니다. 예쁘죠? 은근히 다할리아꽃이 예뻐요. 내가 빨리 가야지. 찍을 거가 많아가지고, 부지런 떨면서, 바오세미 농원에 서 있다가, 남양이로 나갑니다. 오늘 일 보러. 와, 비가 오니까는, 이쪽으로, 이쪽에 비가 오니까는 이 꽃나무들이 그래도 쑥쑥쑥쑥 잘 자라는데, 제가 다육이를 이렇게 분갈이를 해놨는데, 비를 맞으니까 그래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와, 예쁘다. 물 내려가는 소리서부터. 자, 쌤이 있는 데로 가볼까요? 2시간을 돌았는데요. 비 피해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입니다. 비가 그렇게 쏟아졌는데도, 그래도 나무들도 잘 되었고, 그렇습니다. 영상 끝 하면서 비 피해 없는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예쁘죠?
바오쌤의 농원입니다. 철컥 찍으면서 이쪽에는 비가 한 차례 내리더니 요렇게나 나무들이 초롱초롱 이쪽에 노랑 다할리아 꽃은 요렇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다할리아 많이 심어놓으니까 좋긴 좋네요. 글라디올레스도 요쪽에 있는 거는 꽃이 요렇게 활짝 예쁘게 피었습니다. 쌤이요! 우리 세미하고 까미하고 이쪽에 있는데 갓꽃이 드디어 이렇게나 예쁘게 피었습니다. 갓꽃을 많이 심어놨어요. 꽃 구경 실컷 하려고 세미하고 까미는 나한테 막 달려들어요. 이쪽에 계집이 이렇게 두 마리가 있는데 이쪽으로 왜 왔냐면 날이 꼭 구경시켜 드리려고요. 의승아서부터 꽃 비비추, 무늬 비비추서부터 꽃이 너무나 예쁘게 피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꽃도 이렇게나 예쁘게 피었습니다. 바오세미 농원은 7월 말 다가오면은 오늘이 2022년 7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이맘때면 되면 날이 꽃이 환상적이랍니다. 은근히 예뻐요. 엄청도 많이 피어있답니다. 환상적인 나리꽃 구경하세요. 그리고 무늬비비추도 이쪽으로 쭉 길러다가 심어놨더니 이게 은근히 예뻐요. 이게요. 은근히 예쁩니다. 옥자마 종류처럼 실제로 보면 더 예쁘고요. 나리꽃도 실제로 보면 더 예쁘답니다. 바오세미 농원에서 영상 찍으면서 목요일 바쁜 날입니다. 영상 끝! 와, 예쁘다.